아래 문장을 완성하세요. 동생, 개, 밥을 줘요. 이, 한테. 동생이 개한테 밥을 줘요. 동생이 개한테 밥을 줘요가 됩니다. 가 문제.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십시오. 보기 로, 에, 에게, 부터. 1번 미영, 혹시 내 한국어 책 봤어? 저기 책상 위 있어. 2번 선생님, 어디부터 읽어요? 처음 끝까지 다시 읽어주세요. 3번 와, 이 많은 과자 어떻게 할 거야? 동생 과자를 나누어 줄 거예요. 가 정답 1번 저기 책상 위에 있어. 위에 있어. 2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주세요. 처음부터. 3번 동생에게 과자를 나누어 줄 거예요. 동생에게. 나 문제 보기 에게 에서 하고 처럼. 4번 미영씨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? 한국 사람 한국말을 잘하고 싶어요. 5번 여기 서울까지 얼마나 걸려요? 지하철로 1시간 걸려요. 6번 가나, 주말에 뭐 했어요? 민호, 영화를 봤어요. 나 정답 4번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잘하고 싶어요. 사람처럼. 5번 여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려요? 여기에서. 6번 민호하고 영화를 봤어요. 민호하고. 다 문제 보기 때문에 후 있다 먹다. 7번 이번 시험이 끝나고 뭐 할 거예요? 시험이 끝난 여행을 갈 거예요. 8번 혼자 뭐 해요?
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봐요. 9번. 밥을 뭐 해요? 밥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요. 다 정답 7번. 시험이 끝난 후에 여행을 갈 거예요. 끝난 후에 8번. 혼자 있을 때 뭐 해요? 혼자 있을 때 9번. 밥을 먹기 전에 뭐 해요? 먹기 전에 라 문제 보기 부탁하다 넘어지다 없다 10번 돈이 물건을 못 샀어요. 11번 아이가 제가 손으로 잡아 주었어요. 12번 누가 뭘 거절을 못 하겠어요. 라 정답 10번 돈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못 샀어요. 없기 때문에 11번 아이가 넘어질까봐 제가 손으로 잡아 주었어요. 넘어질까봐 12번 누가 뭘 부탁하거나 하면 거절을 못 하겠어요. 부탁하거나 하면 마 문제 보기 바쁘다 고 나가다 13번 지하철을 타 학교에 가요. 14번 오늘 그 일은 다음에 합시다. 15번 민호가 집을 한참 되었어요. 마 정답 13번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요. 지하철을 타고 14번 오늘 바쁜데 그 일은 다음에 합시다. 오늘 바쁜데 15번 민호가 집을 나간 지 한참 되었어요. 집을 나간 지 제시어를 잘 듣고 답을 말하세요. 1번 연극, 영화, 드라마, 연기하다,
등장인물 배우 2번 여름 겨울 쉬는 기간 수업 방학 3번 장식 고리 꾸미다 손가락 반지 4번 기쁨 찬성 손 마주치다 박수 5번 화장 자르다 파마 용모 미용실